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토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는 술만통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옵니다. 본문은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요셉을 옥에 꺼내어 수염을 깎고 또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앞에 내어놓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이 새로운 의상을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바로 앞에 설 만큼 권위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옷을 형들이 시기하여 그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에 던져 넣은 사건의 반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바로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는 자신이 꾼 꿈조차 해석하지 못해 안절부절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며 종이고 죄수였던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불러온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통치자이고 또 가장 현명하고 신통한 술객들과 박사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감옥에서 풀려날 뿐 아니라 애굽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시점부터 수많은 믿음의 도전 속에 끝도 보이지 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에서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분에서 우리를 드러내고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이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랜 시간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17절부터 24절은 바로의 꿈속에 등장한 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그가 꾼 꿈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와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에 의해 먹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박사도 술객도 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가 이처럼 두 번에 걸쳐 꾼 꿈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천하를 호령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요셉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